안녕하세요. 다이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 난간과 창틀 사이에 있는 요 이동식 선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. 요 이동식 선반은 저희 집에서 없던 물건인데 제가 어제 요것을 득템을 했다는 거 있죠. 아침에 출근길에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요 물건이 있어서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차에 실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정리하고 요 공간에 놓았더니까 이렇게 아주 환상적인 제가 원하던 딱 그림이 나왔습니다. 조금 아쉬운 건 여기 이게 세칸세칸 여섯 칸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버려진 상태의 요 물건을 그대로 가져왔더니 요한 칸이 부족해갖고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요 공간에 놓을 수 있어갖고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재활용을 할수 있어서 우리 또 지구 환경에도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기분이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. 제가 어제 정리해서 밤에 정리하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얼른 한번 이렇게 내다봤어요. 그렇게 보니까 또 다시 보니 또 마음에 들고 이렇게 보면 요 코너 선반이 다이소용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이 물건은 검색을 이제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탄탄합니다. 코너 주방이나 그 싱크대 사이 공간에 좁은 공간에 이렇게 아마 놓고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상태도 엄청 깨끗하고 좋더라고요. 이렇게. 메뉴의 칸에는 아이들 화상 안 입는 아이들로 해갖고 입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메뉴에 올려놓았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통풍이 또 중요하니까 요 다육이들 금다육이지만 또 여기 바깥으로 내놓았습니다. 두 번째 칸부터는 해가 이렇게 직광으로 쏘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괜찮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 여기 공간에는 이렇게 또 제라늄들 또 햇빛 맞이하라고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. 요 아이들도 이렇게 바깥에 놓는 것보다 요 사이에 놓으니까 또 햇빛 쏘이는 것도 좋고 바람도 이렇게 살랑살랑 들어와서 요 아이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옆에 여기도 햇빛 요구량이 필요한 아이들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요 흑개리금도 이렇게 아주 앙팡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요 아이는 흑개리금이지만 그래도 또 햇빛을 보지 못하면 웃자람이 너무 큰 아이니까 또 이렇게 햇빛을 좀 보일 수 있게 두었습니다. 요 프리메라 요 철화도 이렇게 아주 잘 엮여갖고 요 모습 그대로 다잘 유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래 칸에는 또 금다육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또 기존에 있던 바스켓은 선반이라 하죠. 코너 선반. 그거는 저희 집 1호 거리대에 있습니다. 한번 이동해서 보겠습니다. 여기 1호 거리대로 2호 거리대에 있던 요 난간 사이에 있던 트레이를 여기에 옮겨 놓고 보니까 요 공간이 너무나 제 마음에 쏙 듭니다. 여기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쪼르르 항상 여기가 비어 있어갖고 좀 휑한 느낌이 났었는데 여기에다가 요 사이 공간에 놓는 트레이를 놓고 보니까 너무나 이쁩니다. 이렇게 아이들도 또 바로 햇빛도 쏠수 있고, 요 공간에 이렇게 쪼르륵 있는 모습이 상당히 아주 또제 시선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. 메뉴의 칸에는,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화상 입지 않는 아이들, 요런 아이들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고, 요 아이들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햇빛이 완전 이제 세지니까, 자외선 지수가 세지니까 여기다가는 또 거리대 덮개처럼 이렇게 까만 그늘막을 이제 아마 걸쳐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요 제라늄은 리갈 제라늄인데 요 아이는 제가 실험용으로 한번 이렇게 바깥에다가 키워보려고 요 아이도 밖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. 이렇게. 이 공간에서 이렇게 거리대를 볼 때도 불편함은 없고 괜찮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아도, 아이들이 볼수 있고 제가 만질 수도 있고 요 사이 공간에 완전 득템했습니다. 요렇게 자원 재활용도 할수 있고 너무나 좋은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세요.